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지성인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우리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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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네. 네, 둘이 뒤에 분들이 안 보입니다.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아 씨, 민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성분들 거의 돌고래예요, 지금. 귀가 아픈 정도인데. 우리 그 최종 고등학교인 우리 차영원 기본고등학교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좋네요. 그치요? 네. 뜨거워요? 네. 윤아 씨 어떠세요? 네, 1등을 하신 학교인 만큼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우리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 우리 두 분, 네, 그래. 자, 우리 그 두 분 오셨는데, 여러분들, 두 분께 궁금한 점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네. 저기 우리 두 분께 뭐 동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세 XYZ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갖고 뭐 XYZ 축으로 흔들면 뭐 점수가 높게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봐요. 처음 들어보셨는 것 같은데. 네. 윤아 씨 같은 경우는 뭐 점수 많이 나오는 비법 같은 거 개인적인 게 있으신가요? 저는 광고에서 네네. 이제 이렇게 팔을 돌리는 동작으로 네. 데이터를 쌓는 동작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굳이 돌리지 않아도 데이터가 잘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그맣게 돌려도 된다고 해서 네. 웬만하시면 좀 팔 안 네. 아프신 동작으로 조그맣게 빠르게 신속하게 돌리시는 게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최고 점수가 몇 점 정도? 저는 계속 연습만 했어가지고요. 연습만 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호 씨 있나요? 저는 제가 돌리니까 팔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줄을 묶어서? 줄로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전기 드릴러 한 친구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 근데 민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뭐 TV 프로그램에서 네. 그 무한한 어떤 승부 욕 이런 걸 유명한데 그렇게 샤이니 멤버들끼리 뭐 대결하거나 이런 적 없으신가요? 이게 애석하게도 대결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저와 몇 명만 SKT 조금이어서 네. 대결은 못했어요. 여기 바로 솔직한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다는 거. 그렇죠. 네. 민호 씨만 잘하면 되시죠. 네. 네. 두 분 근데 광고 촬영 이제 하신 거 네. 많이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재밌었는데 광고 자체가. 네. 예. 저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네. 광고 촬영하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나요? 광고 촬영하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이거 돌리는 걸 정말 많이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좀 무리가 오긴 했는데 여기 없는 같이 광고 촬영을 했던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한의원에 가서 심까지 맞았다 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깨에 많이 무리여가지고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무리라면은 일상생활하는데 진짜 지장이 오더라고요. 조심하시면서 돌리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또 과도한 해치는 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네. 여러분들. 그, 윤아 씨하고 민호 씨는 뭐 제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두세 번 뵀었는데,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뭐 어떤 조각 같은 외모. 그죠? 네. 윤아 씨 같은 게 웃는 모습이 정말 천사 같으신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런 낙관적인 질문이지만, 윤아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 매력은 이거다. 뭐 있으신가요? 죄송하네요, 저도. 제 매력이요? 네. 네? 존재가 매력적이라네요. 그렇죠. 이름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존재 자체가 매력적인 것 같지 않나. 굳이 정말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예쁜 것 같다. 저는 그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면 저는 눈을 좋아해요. 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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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이제 눈에
눈에서 그 느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약간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눈을 좋아합니다. 상대를 볼 때도 눈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그거 보니까 눈을 잘 마주쳐 주시니까 또 매력이 될 수가 있겠네요. 우리 민호 씨 같은 경우는 어디가? 굉장히 질문이 어렵네요. 저는 저는 손 하겠습니다. 손. 손? 네. 손이 어떻죠, 손이? 손이 생각보다 길어요. 오. 그리고 커요. 네. 아니 그러면 손을 이렇게 펴서 보니까는 얼굴보다 정말 손이 더 커요. 한번 대해보시겠어요? 와. 얼굴 진짜 약죠? 대단합니다. 어제 저런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우리 두 분 마지막으로 누팸으로서 각오, 민호 씨부터. 일단 창원 기백공업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너무나도 SK텔레콤 눈 앱 많이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SK텔레콤이 빠르잖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유나 씨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SK텔레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눈 이용하시면서 데이터도 많이 쓰시고 소녀시대와 또 샤이니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뭐 두 분 아직 뭐 가는 건 아니고요. 잠시 더 우리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두 분이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야 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먼저 우리 창업기계공업고등학교가 우승을 할 수 있게끔 가장 많이 기여한 눈 달인을 한번 시상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우리 눈팸 소환 학교 대항전의 1등 공신입니다. 우리 정재현 학생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학생. 네. 지금 뭐. 네. 사진을 같이 찍게끔 저희가 해드리니까. 학교 가운데였어요. 와! 정말 남자들의 큰 로망이죠. 유나의 예쁜 손. 네. 정말 셋이으니까 누가 학생이고 누가 연예인인지 확실히 구분이 갑니다. 자, 우리 정재현 학생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잠깐만요. 네. 저기요, 학생 잠깐만. 뭘로 영예 달인이 됐지? 그런 정도는 저기요, 정재현 아닌 거 아니야?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장재현 학생. 네. 아니 근데 우리 윤아 씨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뻐요. 아니 소녀시대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솔직하게. 진짜 거짓말 엄마 걸고 정말. 아 이건 진짜 내가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유나요. 유나 씨 맞아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호 씨는 어때요? 민호 형은? 진짜 얼굴이 너무 작아요. 그죠? 아. 저 보지 말고 이쪽 괜찮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뭘 드렸냐면요. 우리 디자이너 최범석 씨가 디자인한 페라리 헤드폰. 네, 페라리 헤드폰. 몇 명이 페라리를 준 줄 알고 페라리 헤드폰을 줬는데 우리 학생 이번에 우리가 창원기계공학교 우승이 공부가 커서 이왕할 수 있게 성공을 수혈했는데 본인만의 노하우 그러면 한 가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디제이를 하면요. 네. 누베 시간 잡을 건데 네네. 그게 10포인트 주고 또 스티커 보너스로 해가지고 10포인트 떠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20포인트 받잖아요. 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군요.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으로 네, 일 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페라리 헤드폰 디자이너 최범석 씨 직접 디자인한 가격으로는 정말 막 거기 어려운 좋은 상품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한번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발전기금은 SK텔레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실 박
해란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여를 받으신 분은요 창원기호고등학교 이재훈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교장선생님께 발정 기금을 우리 실장님도 뭐 유나씨 못지않은 그런 이모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까이 오시고요. 자, 네 분 촬영하셨고요. 자, 이 발전기금은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교육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사진을 네 분이 함께 서 계신 모습.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혜란 실장님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역시 두 분이 계셔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분도 이제 이별을 할 시간인데요. 우리 민호 씨와 민호 씨 작별의 인사를 듣고 이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창원에 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너무 공기가 좋아요. 항상 공부 열심히 힘내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나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까 마지막 인터뷰까지 다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날 더운데 너무 이제 차가운 곳, 또 차가운 것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노팬 샤이니 민호 브리시대 유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정말 조각 같은 외모, 현실성 없는 얼굴 비율과 몸매를 자랑하는 우리 두 분.